신촌역에서 연대까지가 너무 멀어. 정이 아니다. 그런데 짱 박혀 있다 보니까. 네, 지금 더 연고대나 이제 그 시청자들이 질문 해준 걸 토대로 저희가 답변을 해주는 그런 연고대가 돌아왔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안암과 신촌이 장단점을 분석해달라. 일단 연희부터 연희가 생각하는 그 신촌이 장단점과 안암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유흥시설하고 편의시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일단 술집이 많아가지고 학교 끝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고,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. 현대백화점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은 거기서 공강시간에 쇼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동시에 단점도 되는데, 아무래도 술집도 많고 그런 편의시설도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. 특히 금요일, 뭐 토요일 이럴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내가 대학교를 다니는 건가 강남역을 다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신촌의 장점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데도 많아요. 그래가지고 뭐 술집도 많고 그러는데, 단점은 정이 아니다. 안암 같은 경우에는 술집 같은 게 왠지 우리가 다닌 술집이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좀 약간 진짜 막 노는 것 같은? 진짜 대학생을 하는 것 같은? 막 그 막 사장님 있어? 사장님 안녕하세요? 막 인사만 막 그러는데 그런 그래요?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런데 단점, 또 단점이라고 따지고 보면은 돈이 쓸 때가 너무 많아.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돈도 많이 써. 맨날 공공시설 쇼핑하면 그 돈 다 어디서 나. 그 신촌역에서 연대까지가 너무 멀어서. 아, 인정합니다. 네, 그게 너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근데 진짜 번화가에서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안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안암은 뭐 연대생으로서 뭐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는데, 그래도 장단점을 좀 생각해보면은, 일단 안암의 장점은 안암의 장점은 신촌이랑 비교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쪽은 고려대학교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 내로 들어오면 학생은 많긴 하지만 확실히 대학교 다닌다는 느낌이 딱 나요. 단점은? 단점은 아무래도 위치. 이상한 데 짱 박혀있다 보니까 6호선이 그렇게 그 좋은, 그러니까 막 환승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. 많이 돼요. 생각보다 교통이 편리해요. 신당역 있죠? 그 다음에 또 동의합 있죠? 약수역 있고, 조금씩만 가면 환승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통이 요충지예요. 그 다음에 버스도 모여있는 데가 좀 많아요. 그래가지고 버스 보면은 버스 안 타고 다니죠? 네. 맨날 걸어다니죠? 맨날 근육하니까 맨날 걸어다니, 집신신어서 막 걸어다니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생각보다 버스도 많고 지하철도 많아요. 근데 단점이라고 보면은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? 제가 지금 안암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. 그래서 안암만 딱 발달되어 있고 그 주위는 황량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. 네, 그렇게 해서 이번 연구 대답은 끝을 또 내도록 하고요. 이번에는 댓글을 조금 사실 많이 댓글이 많이 없었어요. 맞아요. 여러분 궁금한 점 아무거나 네. 괜찮으니까. 네, 뭐 고니 머리카락 몇 개예요?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세워보겠습니다, 그럼. 네, 그러니까 아무 질문이나 많이 부탁드려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계속 연고대답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안녕. 다시 만나는 데까지. 안녕.